맞춰주세요. Shadow speak. Shadow speak.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습관을 갖게 하죠. 엄마는요, 아이의 롤 모델 잉글리시입니다. 즉, 아이는 엄마의 얼굴을 보면서 발음을 익혀요. 고로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사실 엄마 표현은 엄마도 좋은 발음을 듣고 고치려는 노력을 해야지 난 노력 하나도 안 할 거야. CD가 도와주니까. 그리고 워터멜론 나온다. 와타멜란 이럴 필요는 없을 거죠. 엄마도 비슷하게 하려고 좀 노력 좀 하세요. 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쉬운 건 없어요. 워터멜론 비슷하게 워터멜론 조금이라도 비슷하게 하면서 따라하는 습관을 해야 됩니다. 노래 잘하는 가수들의 비법을 물어보면요. 정말 자기가 롤 모델로 생각하는 가수의 노래를 천번 만번 듣고 모창을 했다고 하죠. 발음이 정말 좋은 사람들은요. 된장파, 국내 토종파들은 정말 원어민의 발음을 듣고 많이 따라하려고 외칩니다. 그러면 아이에게 있어서 엄마의 입모양을 보고 처음 아이가 이제 발음을 배우고 말을 따라하잖아요. 그래서 사투리 쓰는 엄마는 아이도 사투리를 쓰는 거고 똑같이 따라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오디오만 믿지 말고 오디오의 발음을 엄마도 듣고 좋은 발음을 앵무새처럼 같이 따라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입을 크게 벌리고 큰 소리로 똑같이 따라하는 습관을 가지면요. 재미난 게 스스로 아주 신기하게 세 가지가 해결이 됩니다. 1. 버럭 전치사라 그래서 전치사 공부를 따로 안 해줘도 돼요. 영어는 나중에 가면 다 전치사의 싸움이에요. 네. At time, in time, on time, by time, for time 하면 뜻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달달달 for time이 뭐 이게 아닙니다. 외치면서 문장이 돼요. 예를 들어서 다 함께 외쳐볼까요? In 2002. In 2002. On Monday. On Monday. At 1 o'clock. At 1 o'clock. 우리가 이거를 문장을 들으면서 그냥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At 1 o'clock on Monday 이렇게 전 버럭 전치사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크게 그걸 자꾸 외치면요 구구단처럼 그 전치사들이 다 귀에 쏙쏙 박혀요. 그래서 항상 In 1999, in 2002 하면 연도 앞에는 인인인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전치사가 저절로 자기가 외친 거에 따라서 입에 인이 박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전치사 해결이 되고요. 문법이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세 마리의 새 하면 복수는 S 붙여야 돼 아니라 three birds, two birds, two shoes 자꾸 외치다 보면 그게 자기가 여러 개가 나올 때마다 스를 목소리 크게 외친 사람은 그 복수가 S가 저절로 습득, 체득이 되는 거죠. 고로 외쳐라, 따라 외치다 보면 앵무새처럼 따라 외치다 보면 발음 교정되죠. 전치사 해결되죠. 수거가 맨날 take care of, take care of. 뭐 저절로 같이 따라오는 게 외치면서 체득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